안녕하세요, 까스야입니다. 아, 오늘도 여지없이 이 일 끝나고 이제 토요일 밤인데요. 8월 26일 토요일 밤이고 사이클 돌리러 왔습니다. 돌리러 왔고 오늘은 제가 좀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다이어트 유산소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이게 뭐 편집이 없이 그냥 나가는 거다 보니까 말이 헛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의견이 다르게 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요.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실수로 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일일이 캐쳐를 못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 맨날 뭐 기술 배워라 뭐 일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한 이제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서 내가 이제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여자친구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 이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은 일단 저는 젊어 보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나이가 46살인데 제가 운동을 여태까지 굉장히 뭐 오래 했잖아요. 꾸준히 정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고 놀고 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 10년이라고 칠게요. 10년만 잡아도 친구들이 술 먹고 놀고 하는 시간에 저는 계속 운동을 했고 지금에 와서 지금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제가 더 많이 체력도 좋고 젊어 보이고 또래에 비해서 그렇게 나이 들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질 않습니다. 어디 가서 46이라 그러면 너 관리 잘하셨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이래서 운동하는 맛이 나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어디 가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고 거기에 플러스 체력 관리 플러스 이제 탈모죠. 머리 관리. 머리는 제가 진짜 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을 못하고 머리카락을 얻을래 머리카락을 잃고 근육을 얻을래 그러면 저는 그냥 근육 버립니다. 그만큼 머리카락이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고 아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아, 저 새끼 나보다 못생겼는데 저 새끼 저렇게 이쁜 여자랑 같이 다닐까? 아, 저 새끼 왜 저럴까?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야. 안만 봐도 쟤 나보다 못생겼는데 저 새끼 좀 이상한데? 주식 돈이 많나? 저 돈으로 여자 꼬셨을까?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그냥 멘탈 승리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전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매력. 남자는요, 이 매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착하게 말을 하니까 언어 순화가 안 돼갖고, 그냥 얘기할게요. 답답해. 그냥 남자가 말할 때 일단은 이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빙신같이 그냥 쪼쟁쪼쟁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새끼 굴 마냥 들어가는 것처럼 몰래. 일단은 목소리 톤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한석규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한석규가 진짜 잘생긴 뭐 정우성보다 뭐 엄청 잘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일단은 남자는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그냥 내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는 건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나간 사람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진짜 남자들 중에 100명, 200명 너무 적다. 한 1000명 중에 잘생긴 사람 진짜 보기 찾기가 힘들어. 눈꽃만큼 찾기가 힘들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랑 틀려서 이 외형적인 걸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면의 이 내면에 보이는 카리스마, 목소리, 어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카리스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유머까지 합쳐지면 완전히 뭐 그냥 그 최강제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신계죠, 신계.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뭐 여자친구도 없고 못생겨서 여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당장 내일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달리기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체력관리를 하고, 나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일단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남자는 이 수컷의 본능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몸무게 50kg짜리 남자가 한 2년 만에 몸무게가 막 한 80kg, 90kg가 돼가지고 등치 좋고 운동해갖고 키워서 왔어. 50kg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얕잡아봐. 뭐만 하면 시비 걸리고 뭐만 하면은 근데 몸무게가 이제 올라가고 등치가 좋아지고, 근데 딱 보면 사람들이 시비 안 걸어요. 등치 좋으면 시비를 걸 일도 없어요. 요새 같은 시기엔 더하죠. 체격이 좋아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려면요,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 된다. 또 등치만 있으면 뭐해. 실질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아니 뭐 주먹질은 못하더라도 남이 나를 때렸을 때 힘으로라도 제압할 수 있는 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가 나를 위협했어. 요새 많잖아. 뭐 저도 새벽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합니다. 뒤에 누가 섰어. 그러면은 저 새끼를 근데 내가 제압을 당할 수도 있고 제압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얼굴에 못생긴 거 잘생긴 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지 않냐면, 제 친구 중에 진짜 못생긴 새끼 하나 있거든요. 진짜 못생겨가지고 별명도 벌레예요. 벌레. 별명도 벌레인데 잡으려면 그 벌레같이 생겼다 해갖고 벌레인데, 걔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러니까 운도 좋은 것도 있는 거지. 친구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집사람이죠, 재수씨가. 또 엄청 부자야. 그리고 그냥 날씬해요.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우리가 친구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4명 부부 모임을 했는데, 걔가 못생겨가지고 우리가 막 벌레야 벌레야 그러니까, 그 재수씨가 되게 오래된 일인데, 재수씨가 아니 왜 내 친구 우리 땡땡이한테 왜 벌레야 벌레야 그래요?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생긴 거 보세요, 벌레같이 생겼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는 거야. 아 내가요? 아닌데 엄청 잘생겼는데. 그래서 뭐 영화배우 누굴 닮았다 그렇게 닮지 않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나랑 내 친구를 포함한 우리 집사람 그 여자들이 다 눈 마주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표정이 벙찌 표정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사람마다 각자 개인 기준이 틀린구나. 근데 걔의 강점이 뭐냐면 자신감이 완전 넘쳐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말을 잘해. 재밌어. 재밌고 그냥 사람들을 빵빵 터트리는 그런 재주가 있는 친구야. 근데 그 자신감으로 그 애한테 몇 번 이제 도끼질을 한 거죠. 그게 통한 거야. 결국은 얘는 이제 그 친구한테 세뇌당했죠. 세뇌당해가지고 결국은 한 2년 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살아. 지금 잘 살아요. 거기에 또 여자친구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부자였던 것도 몰랐는데, 얘는 아주 똥꽁 찢어지게 가난한 새끼였는데 완전히 지금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은 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집 수준이야.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와이프 장모님이 집안이 어떠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그냥 현상 유지 잘하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정말 사고 안 치고 뭐 월급 많이 받는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해봐야
놀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모였는데 집들이하자 그랬는데 딱 보면 대걸 같은 집에서 집들이하고 이렇게 왜 저러는지 알고 봤더니 집안이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가 옆으로 빠졌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못생겼다고 하는 그 기준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감이 없을 때 나오는 진짜 정말 질 떨어진 멘탈 터진 아주 질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건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남자는요 내가 우리가 안 된다 뭐가 안 돼 그냥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가서 막말로 이제 노가다라는 말 쓰면 안 되니까 일용직 근무자라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얼굴에 숨겨진 얼굴이 되게 많아요. 진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제가 몸무게가 90kg 나갈 때랑 지금 나갈 때랑 뭐 60kg 나갈 때랑 다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얼굴이 다 틀려. 근데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생겨서 저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인드, 제가 이렇게 남자로서 하는 행동, 그런 거를 보고 저를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제 와이프한테 제가 야, 나 잘생겼냐? 그러면 당연히 집사람은 잘생겼다 그러겠죠. 속으로는 응, 아니야. 그렇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잘생긴가 못생김의 기준으로 여자를 사귀냐 못생기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리세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자아도취되어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못생겼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선 눈이 높은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그냥 일단 이건 또 아니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애들이 고치는 방법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감이 없는 분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요 한번 주변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못생겼지만 내가 또 쟤를 봤을 때 나보다 못생긴 애가 있어. 근데 쟤는 여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쟤가 왜 여자친구가 있을까? 그걸 한번 봐보세요. 걔가 뭐 나보다 잘난 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잘난 게 없어 보이는데라고 하는 거는 걔를 어떻게든지 밑으로 보고 싶은 나의 그냥 어떤 욕심인 거야. 정말 냉정하게 탁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걔는 분명히 나보다 잘난 게 있어. 아마 그게 그 중에 제일 잘난 게 뭐냐? 자신감일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남자는요, 이 수컷들은요, 자신감이 없으면 벌써 이 외형적으로 기가 약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게 바로 또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요, 이 본능적으로 기가 쎄면 안 쎄면 알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뭐 그 번식을 할 때도 강한 수컷을 찾고 막 그런 거 하잖아. 동물의 안목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이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문신돼지들 자신감 넘치잖아. 그 친구들 옆에 있는 여자친구들 대부분 다 이뻐요. 못생긴 여자 있어요? 없어요. 거의 걔네들 다 이쁜 여자친구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 왜 그래? 자신감 넘치잖아. 배가 좀 나오면 어때? 그냥 배 뿔룩 나오고 클러치백 들고 등치시 막 이만 해갖고 막 내가 그냥 동네 1등이잖아 막 그런 마인드로 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남한테만 피해 안 주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자신감을 이제 너무 쓸데없이 그거를 허세로 이제 가니까 무신돼지가 욕을 먹는 거지. 겸손하고 그런 무신돼지면 멋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겸손하면 돼. 내가 얘보다 강함을 알지만 드러낼 필요가 없어. 강함은 당연히 누가 이렇게 강하구나. 정찬성이 보면은 뭐 강해 보입니까? 얼마나 싸움 잘해. 인정하는 건 대한민국 파이터 아니야. 그런 게 강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드러내는 강함은 강함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신 있다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대화를 함으로써 나와지는 나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 이런 거에 상대방이 매력을 느껴서 좋아하게 되는 거지. 굳이 씨 내가 잘났다고 뭐 얘기하고 나 한 달에 얼마 벌고 차가 뭐가 있고 집이 뭐가 있고 뭐 테이블 위에 무슨 뭐 차키 올려놓고 뭐 별 그런 개 짓거리를 해도 그냥 그 남의 봤을 때 그 눈에는 양아치로 보이는 거고, 여자가 봤을 때도.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는 또 그 여자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각자 자기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감 없게 사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신감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 친구를 봐봐요. 그 친구도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노는 거야. 자신감 없는 애가 자신감 없는 애랑 만나갖고 같이 놀아. 얘네 둘이 자신감 없는 애가 얘랑 놀아. 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패거리가 이루어져. 그럼 항상 이제 넷이서 만나가지고 남자끼리 술 마시고 남자끼리 이야기하고 게임만 가고 당구장 가고 그러다가 끝나. 그 다음날 하루에 또 저녁에 되면 야 뭐하냐 당구장 가서 당구치고 술 마시고 끝나. 그런 인생을 탈피하려면 일단은 그래서 운동을 해라. 왜냐면 어차피 인생은 주어져 있고 나이 먹고 뭐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20대 지금 만약에 이 제 얘기를 듣는 20대 중반에 뭐 초반 중반 30대도 늦지 않았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동네 한 바퀴 뛰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 관리고 자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헬스장 가서 몸 만든다고 자존감 높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근육 키우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지만 그냥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답답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부터 뭔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돈 많다고 자신감 많은 건 아니고요. 뭐 진짜 끼깔나게 잘생기고 뭐 해가지고선 뭐 자신감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생겼는데도 얼굴값 못한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이렇게 내 어떤 거를 무언가를 잘 하고 있으면 남들이 인정해 줍니다. 절대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자만이에요. 자만. 정말.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뭐 배움도 짧고 뭐 여러분들보다 잘났다고 내세울 거는 나이 많은 것밖에 없어요. 나이 많은 것밖에 없지만 그냥 살면서 느끼는 것들. 요새 뉴스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 많이 나오잖아. 20대, 30대 막 카드빚에 치인다. 뭐 혼자 사는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막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근데 사실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언론에서 너무 더 조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차라리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게 굳이 알려져서 좋을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각자 인생이 있는 거고 각자 선택한 삶이고 저는 그냥 한 명이라도 좀 더 발전적으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자신감 있게 그냥 하세요. 내 멋대로 해라. 영화도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그냥 인간으로서 할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살면서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제일 중요한 건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저는 제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누구든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인데 나의 모습을 어떤 여자가 봤을 때 그는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고 그 사람하고 잘 연결이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자기 그 객관화가 잘 돼서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롤로 이야기하면 골드 이제 승급전을 봐가지고 떨어지고 실버 갔다 브론즈 갔다 지금은 아이언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 항상 저는 그냥 야, 아이언에서 내가 제일 잘해 이런 마인드로 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대신 난 정말 열심히 해요. 트롤짓도 안 해. 그냥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씨 나는 여기 티어 아닌데 맨날 무슨 뭐 이 티어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티어 무심해 뭐 말도 안 되는 막 개소리를 막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제가 롤을 할 때 상위 티어를 가려고 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롤 해가지고서 내가 무슨 뭐 챌린저를 하겠다 마스터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골드까지만 하고 싶다. 어떤 소망이죠. 희망이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게임을 하는 거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가 아이언이야. 내가 아이언인데, 여자는 브론즈야. 만날 수 있어. 근데 여자가 실버급이야. 근데 내가 브론즈인데, 내가 아이언인데, 그 여자한테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려고 하면 그 여자가 날 만나겠어? 안 만나잖아. 아니 어떻게 아이언 따위가 실버? 실버한테 감히 이렇게 되잖아. 우리는 실버 아이언에서는 실버를 무시하지만 실버는 아이언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티어를 나눠보고 아 내가 너무 밑에 하급이다 그러면 자 남자는 티어를 올리는 거는 계급을 올릴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돈 안 들고 제일 빠른 방법. 결국은 운동이잖아.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을 하라는 거죠. 정말 요새 능력 있는 여자분들은 너무 많아. 정말 나보다 돈 잘 벌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똑똑한 여자는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여자들한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딱 매력은 일단은 외모적인 걸로 내가 뭐 밀고 들어가는 방법 그거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 여자보다 훨씬 잘난 뭔가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나 자신을 보라고.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응? 그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관심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렇다고 무슨 뭐 제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의 자신감을 갖고 내가 나의 무기를 하나를 갖고 있으면 언젠간 나한테도 기회가 한 번은 온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기회를 잘 잡으면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열심히 아빠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보세요. 저 저희 집사람 얼마나 예쁩니까? 남이 봤을 땐 몰라. 근데 내 눈엔 예뻐.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이. 자 오늘은 또 말이 너무 좀 길어졌고요. 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그냥 개인적인 일부 저의 그냥 생각이고 이걸로 인해서 뭐가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또 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하다 보면 너무 꼰대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좀 많이 탔네요. 지금 15kg 탔는데요. 5kg 더 채우고 끝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